붉은 햇빛이 너무 멋있네요. 지금 거기는 고속터미널역인데요. 논현동에서 산책 나왔어요. 한 주정거장 정도 되는데 걸어왔습니다. 한강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예약 들어오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책을 즐기기 때문에 가능한 1시간 전에는 예약을 하셔야 제가 예약을 받고도 느긋하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뭐 예약이 있고 관리 중이어서 예약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산책 중일 때 돌아올 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미리 예약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그래서 한건 허탕 쳤어요. 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기 고속터미널 이 보이죠? 잘안 보이나요? 둥근 지붕이 고속터미널역입니다. 어디가 입구인지 모르겠는데. 여긴가? 옛날에, 여기 가끔 오기는 했었죠. 버스 탈 일이 있었을 테니까. 아니고 무슨 카페 같은데? 여기인가? 여기는 주차장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야, 여기 레스토랑 안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여기 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육교는 정말 희한하게 생겼네. 무슨 우주정거장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제이트블루 메리어트 호텔인데요. 예전에 여기로도 출장을 많이 왔어요. 이게 그 터미널하고 연결된 거는 알고 있어요. 아, 이거 참 재밌네요. 재밌는 동성입니다. 100점 드리겠습니다. 근데 옆에 숫자는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뭐 그런 디지털 숫자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오래전에 컴퓨터 뭐 나오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동상이 아닌가. 저번에는 고속터미널이라 좀뭐 비쌀 것 같은데. 근데 이 동네에 뭐 상권이 딱히 거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몰이라서 터미널입니다. 딱히 가볍게 먹을 만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국밥도 있긴 있는데 참치 공백기 정말 보시 주기 타코 그렇게 안 비싸네 타코가. 이건 제가 안티에이징 하느라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슬만 먹고 있어요.
먹고는 싶지만 참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울 깍두기. 서울 깍두기. 얼굴이 너무 급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사실 저는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지가 한 3년 됐어요. 근데 지금 그게 세월 때문이 아니고 그걸 잘못 먹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회복을 하려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여기 지하에도 쇼팽가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속터미널이 이렇게 화려했었나?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여기 무슨, 여기도 몰이 있네. 인사동 칼국수. 칼국수 한국수나 먹을까? 가격이 할 수 있어. 사리가 무한리필이래. 요즘도 이런 게 있어. 공기밥도 무한리필이래. 10,000원. 어? 주류까지 나오는데 10,000원이래. 먹을만한 것 같아. 그런데 저는 이제 좀 골목 식당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콩나물 이렇게 몰 같은 데는 좀 입맛이 돌질 않아. 삼겹살. 막 쥐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식당 있잖아요. 막 다 쓰러져가는 식당. 그런데 들어가야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종로나 뭐 이런 일지로 그런 데를 자주 가는. 사실 저의 마사지실도 좀 그렇게 음습한 그런 상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 어쩌다가 논현동으로 제가 오게 돼가지고 그런 컨셉이 맞지는 않겠죠. 논현동에서 무슨 거기서 음습하게 뭐 지저분하고 뭐 나올 것 같이 이렇게 해봐, 귀신 나올 것 같이 이렇게 해봐야 공감이 안 가겠죠. 그래서 좀 가능하죠. 이번에는 좀 깨끗한 컨셉으로 나가고는 있어요. 유기동? 아, 복잡하다 이런 게. 신묵김. 서버가 이거 보승회관? 아, 이름 승우? 이름이 거창한데? 회관이라니까. 그러니까 얼큰 수제비. 이게 또 내 스타일이긴 하지. 칼춤. 집에 가서 밥 먹겠습니다. 지금 안티에이징 중이라. 용호 낙지. 낙지. 5만 9천.
오. 12,000원이 기본이야. 합창동. 합창동 송도. 아, how can I get out of here? I want to go to upstairs to get out. 외국인이 척해봤습니다.